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여러분? 동사의 시제를 배우고 있죠. 자, 선생님, 동사의 시제. 시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에 그랬죠? 자, 동사의 현재 시제. 여러분, 현재 시제 조심할 건 뭐냐? 동사의 뭘 써라? 현재, 형을 써라. 그치? 현재를 쓴다는 게 무슨 얘기야?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뭐 해라? 수일치를 해라. 됐니? 지나간 시간, 그래서 뭐라 그래, 여러분? 과거 시제라고 했지. 그치? 과거 시제 때 뭘 써요? 동사의 과거에 뭘 써주죠. 선생님, 이게 과거 시제는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라?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힌트를 찾아라. 됐니? 자, 다음. 앞으로 올 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미래 시제를 했죠? 근데 미래는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 동사도 미래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미래 시제는 어떻게 했어? 조동사, 위를 써주고 그 뒤에 동사. 됐니? 요때 어떤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시제가 바로 뭐야, 여러분? 어떤 시제? 그렇지, 진행시제지. 그래서 여러분, 진행시제는 기본형이 뭐야? 비, ing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때 비동사가 am, are, is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 was나 were면 were, ing는 과거 진행. 비동사의 미래형이 없으니까 will be ing 쓰면 미래 진행이라 그랬죠. 됐니? 요 녀석과 즉 기본 시제와 진행 시제의 차이는 어떤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씁니다. 됐니? 요때 조심 주의할 거. 모든 동사를 다 진행 시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시제인데 바로 완료 시제예요.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자, 얘는 뭐냐? 잘 봐요, 여러분. 얘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말에 있는 시제예요. 근데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시제와 진행 시제, 얘네와 완료 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기본 시제든 진행 시제든 얘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현재에 일어나면 현재 시제, 과거에 일어났으면 과거 시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 미래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겠습니까? 근데 완료 시제는 뭐냐면요. 자, 주목. 이 말을 풀어볼게요. 완료. 이 완료라는 말은 뭘까요? 완료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완료는 한자어예요. 얘를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완료라는 말은 뭘까? 그렇지. 완료라는 말은 뭐야? 끝이야, 끝. 끝났어! 이런 얘기야. 끝! 너랑 나랑 끝! 됐니? 생각해봐. 끝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을까, 얘는? 그렇지. 끝이 있었던 얘기는 뭐가 있었던 얘기야? 시작이 있었어. 됐니? 이 동사 시제 하나에는 뭐의 의미가? 시작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끝의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즉 하나의 표현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표현했어. 왜 그럴까? 영어는 긴 걸 좋아해요? 짧은 걸 좋아해요? 짧은 걸 좋아한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시작도 말하고 끝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뭐의 의미가? 시작의 의미와 끝의 의미를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됐니? 그럼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순간순간의 일이지만 얘는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라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럼 시작은 항상 현재일까? 과거일까요? 시작은?
그렇지. 시작은 항상 언제였던 얘기 여러분? 과거였던 얘기예요. 즉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행위가 요때 끝났던 얘기야. 이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예요. 되니? 선생님이 말을 해버렸는데, 자 주머. 완료 시제는 크게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시제? 현재 완료 시제라 그래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현재 완료라는 말은 선생님 시작을 해서 언제라 그랬어? 과거라 그랬지, 그치?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행위가 언제 끝났대? 현재의 끝. 이해갔습니까? 과거에 시작된 동작의 행위가 언제? 현재에 끝났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어? 그러면 얘는 동사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주어, 동사의 시제를요. have, pp형으로 써줍니다. 됐니? 동사의 시제가 have, pp, 어떤 시제야? 완료 시제구나. 알 수 있어야겠지. 됐니? 그럼 너희들 예를 보는 순간, 이 동작은 언제부터? 과거에 시작되어서 언제 끝난 거야? 현재에 끝난 거야. 됐어?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뭘 써요, 여러분? has, pp라고 쓰면 될 거야. 됐니? 요 녀석의 부정문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조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씁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쓰죠? 그래서 have은 사실 조동사는 아닌데 조동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 부정문은 have와 pp 사이에 뭐 써주면 돼요? not을 써주면 돼요. 되니? 그래서 여러분 have나 줄여서 haven't, has나 줄여서 hasn't로 쓸 수도 있고요. 되니? 자, 요 녀석의 의문문은 자, 우리 여러분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은 조동사 앞으로 주어 뒤로 가지, 그치? 그래서 have 또는 단수일 때는 has 주어 pp 이렇게 쓰면 돼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 문장 분석할 때 have 주어 pp 나오면 선생님 뭐예요? 무식한 소리죠. 동사 시제가 뭐구나? 완료 시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잠깐 사라질게요. 됐어? 자 여러분 have pp, has pp, have not pp, have 주어 pp 여러분 이런 형태를 보면 이거 어떤 시제구나? 현재 완료 시제구나. 얘는 어떨 때 쓴다?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행위가 언제 끝났을 때? 현재에 끝났을 때 쓰는 거야. 됐니? 선생님 근데 얘가 왜 어렵고 왜 중요한가요? 왜냐면요 얘는 싸가지가 없어요. 이 시제는, 이 완료 시제는 싸가지가 없어. 뭐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어. 왜요? 왜 갑자기 싸가지를 들먹여요? 왜냐하면 얘들아, 동사의 형태는 하나지. 해부피 하나지. 근데 이 하나의 형태의 의미가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 첫째, 말 그대로 완료의 의미. 두 번째, 계속의 의미. 세 번째, 경험의 의미. 네 번째, 결과의 의미가 있어요. 동사의 형태는 have, pp, 어떤 시제? 완료 시제인데. 어떤 원리야? 현재 완료 시제인데. 문제는 뭐라고? 요 속에 숨어있는 네 가지의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 그래, 얘들아? 얘는 네 가지가 없어, 뭐가 없어,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바로 이런 아이예요. 누가 뭐뭐 했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요 속에 숨어있는 완료의 의미구나, 계속의 의미구나, 경험의 의미구나, 결과의 의미구나 너희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됐니? 그래서 지금 뭐라고 쓰이는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 요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니? 힌트도 없이. 그치? 그럼 진짜 싸가지 없는 거지. 인센스. 인간 쓰레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나마 힌트는 줘요.
오케이? 자, 완료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동작은 언제? 과거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끝났어.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대표적인 예문 먼저 해볼게요. I have finished. 난 뭐 했다? Have finished. 뭐 했다? 끝냈다. 이런 얘기야. 뒤에 보면 뭐가 좋고 있지? 뭔가를 끝냈대. 자, 요것만 봐도 아,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라는 얘기가 뭐였다? 끝났다. 완료를 알 수 있는데 얘는 힌트도 줘요. 친절하게 뭘 주느냐? just를 써줘요. have와 pp 사이에 just를 써줘요. 그럼 just일 때 방금 막 이런 뜻이야. 어, 방금 끝났어. 이해했니? 나 이 동작 과거에 시작한 건데 방금 끝났어. 이러면 아, 완료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already 뭘 써줘요? already have와 pp 사이에 뭘 써줘요? already 이미 벌써 이런 뜻이야. 어, 나 벌써 다 했어 그거. 이 동작을 옛날에 시작한 건데 벌써 다 했어 나는. 됐니? 그럼 여러분 어떤 동작이 다 완료만 하나? 다 끝마치지? 못할 게 있겠지 그치?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not을 써줘요. 그리고 문장의 뒤에다가 yes을 써줘요.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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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t. 그럼 여러분, yes은, 여기서 yes은 아직이라는 뜻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아직이란 말은 동작을 다 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아직? 못했어요. 내가 너네 생각을 물어보잖아. 숙제 다 했어? 아직이요. 그치? 그거야. not, yet. 아직 다 완료하지 못했단 얘기야. 되니? 이런 부사들이 있으면, 아, 현재하려 선생님이 완료의 얘기입니다. 되니? 자, 계속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I lived in Seoul. 자, 동사의 시제 뭐예요, 여러분? lived니까. 현재 과거요? 과거지. 난 서울에 뭐 했다? 살았다. 지금 어디서 살아? 알아, 몰라. 뭐지? I live in Seoul. 동사 시제 뭐니? live니까 현재지. 난 지금 서울에 산다. 과거에 어디서 사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이 두 개를 합친 거야. 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런 경우지. 나는 잘생겼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안하다고 해. 당했다고. 욕하지 말자. 됐니? 응.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 이해했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됐니?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 have pp 블라블라블라. 중요한 말이야. 뭐가 왔냐면 첫째 for가 와요. 전치사 for. 이때 for의 의미는 뭐뭐하는 동화 뭐뭐 동화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 주의했거든요. 전치사 for가 기간을 나타낼 때는 뒤에는 숫자나 복수 형태의 명사가 와요. 예를 들어 뭐 3 years 얼마 동안? 3년 동안 나는 뭐뭐 했어. 자, 뭐 I have lived in 청주 얼마 동안? For 3 years 하면 난 얼마 동안? 3년 동안 어디 살았어? 청주에 살았어. 언제부터? 3년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 이런 얘기야. 됐니? 자, 이따 써. 설명도 들어. 자, since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since. 이때 since의 의미는 뭐뭐 이래로 이런 얘기야. 뜻이 뭐라고? 뭐뭐 이래로. 자, 중요한 건 여러분 since는 품사가 전치사로 쓰이고요 접속사로 쓰여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전치사 뒤에 누가 건드렸어? 명사 건드렸지 그치? 그래서 since가 전치사면요 그 뒤에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요.
뭐라 했대매? 과거 시점. 요때부터 쭉 이런 얘기야. 이해갔니? 선생님, 어? 잘 조심해야 되더라. 선생님, 과거 시점을 뜻하는 말은 어떤 시절에 했어? 과거 시절을 했지, 그치? 근데 요 과거 시점이 뭐라 함께 쓰이면? since와 함께 쓰이면 그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쭉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시절에 여러분?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 I have lived since 3 years ago. 어? ago. 과거 시점이지. 3년 전. since가 없으면 어떤 시제를 여러분? 과거 시제가 돼야 돼요. 근데 since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난 살고 있어. 이런 얘기야. 이해했니? 그 시험에 여기 여러분 since가 없어? 답은 뭐야? lived. lived. 과거 시제 돼야 되고. since가 있으면 3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야. 뽑는 문제에서 과거 시점에서 어떤 시제? 과거 시제가 원칙이야. 근데 뭐랑 함께 쓰이면? since와 함께 쓰이면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다. 되니? 자, 근데 여러분 since는요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since가 종속적이든 접속을 쓰면 접속사들이 누가 와요? 주어 동사가 옵니다. 아직 종속적을 모르는 친구는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잘 기억해야 돼. since가 접속사로 쓰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됐니? 이때 요 동사는 과거 시제예요. 오케이? 요때부터 쭉이란 얘기야. 됐어요? 자, 현재 완료 have pp에서 for와 since에서 어떤 시제? 현재에서 어떤 의미? 계속 의미를 나타낸다. 됐니? 자, 경험. 경험은요 have와 pp 사이에 ever가 들어가 있어. ever. Everland가 ever. 맞아. 자, 여러분, ever가 들어가면, 뭐뭐 해본 적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never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never는 원래 뜻이 뭐야? 결코 뭐뭐이 아니란 뜻이지, 그치? 지금 뭐뭐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야. 되겠니? 또는, once, 한번 해봤어요. many times, 여러 번 해봤어요. before,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얻는 표현입니다. 됐니? 자, 결과는 이런 말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주어 have been. 선생님, been은 뭐예요? been은 뭘까요, 여러분? been은 비동사의 PP형, 과거 분사형이에요. 되겠습니까? Have been to 장소명사.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주어, 비동사,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지, 그치? 그럼 비동사의 뜻은 뭐니? 어디 어디에? 있다의 뜻이죠. 조심해야 돼.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었다야. 잘 봐. I have been to Seoul. 난 어디에 있었다? 서울에 있었다.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나 거기 갔다가 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have been to 장소명사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해갔어? have been to 장소명사. 여기에 좀 부사가 오면, 장소 부사가 오면 어디 어디 가본 적이 있다 쓸 수도 있고요. I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 이해갔어? 그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뭘 써주면? never를 써주면 난 가본 적 있어. never를 써주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뭐 어디다가 many times면 가본 여러 번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자, 결과는요 요런 수식어들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두 개만 기억합시다. 첫째,
주어 have 또는 has gone to 장소명사. 얘랑 비슷하죠? 여러분 gone, gone은 뭐예요 여러분? go의 PP형이에요. 얘는 잘 봐. 주어가 어디 어디에 뭐 했다? 갔다. 됐니? 주어가 어디 어디에 갔다. 그 결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결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 대신 여러분이 유추, 추론을 해내야 돼요. 그 결과, 여기에 없다, 이런 뜻이야. 꼭 기억해라. have 또는 has gone to 장소명사. 어디 어디에 갔다. 그 결과 여기에 없다. 됐니?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얘는 주어가 3인칭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몇 인칭? 3인칭. 선생님 왜요? 제가 I have gone to Seoul. 난 서울 갔어. 난 여기 없어. 난 누굴까? 난 귀신일까? 말 돼? 여기 없는 말을 왜 해? 그치? You have gone to Seoul. 넌 서울 갔어. 난 여기 없어. 난 누나 말하고 있니?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have gone to 이 표현은 주어가 뭐일 때만? 3인칭일 때만 씁니다. 됐니? 여러분 교재는 다 써있어요. 자 주어 have 또는 has 다음에 lost. 여러분 lost는 뭐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다 lose의 PP형이죠.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친구한테 펜을 빌리고 싶어. 친구야 펜 좀 빌려줘. 하긴 자존심 허락을 안 해. 난 소중하니까. 그지? 저 빌란 말 못하겠어. 그 친구한테 친구야 왜? 나 펜을 잃어버렸다. 나 펜을 잃어버렸어. 네가 센스 있는 놈이라면 그 뒤에 말을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 난 뭐야? 펜이 없어. 그지? I have lost my pen. 난 뭐 했어? 내 펜을 잃어버렸어. 그 결과 뭐야? 펜이 없어. 하나만 줘봐. 참아! 나 펜 하나만 줘봐. 난 소심한 A형이야. 말은 못하겠고. 나 펜을 잃어버렸어. 뭔지 알겠니? 즉,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결과 현재는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주목. 선생님이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에 끝날 때 어떤 시제 쓴다? 현재 완료 시제 쓴다. 동사의 기본형은 have, pp를 씁니다. 롯데 여러분, have는 시제를 나타내줘요. 되니? 실제 의미는 pp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역시 여러분, 과거 분사, 분사에서 또 이러면 얘기할게요. 됐니? 잘 봐, 여러분. have가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지. 현재 완료. 됐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과거 완료 얘기할 건데요. 그럼 봐봐. 과거 완료는 뭘까? have의 과거형? had, pp. 현재 과거야? 과거형이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센스 있는 친구는 미래 완료 알 수 있겠죠? 해부의 미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벌써 여러분 will, have, pp 이러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형 하나만 알아두면 어머 have로 시 나타내네. have, pp 현재 완료. have의 과거요? have, pp 과거 완료. will, have, pp 미래 완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여러분 얘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완료는 형태는 하나의 형태, have, pp지만 의미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뭐가 없어? 싸가지가 없더라. 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가 싸가지 없다 무시하지 말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남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